안녕하세요. 색소폰 학교 전광우입니다. 먼저 이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꼭꼭 눌러놓으시고 시청하신다면 강의를 만드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과 응원이 됩니다. 또 이 연습을 하시다가 또 저희 색소폰 학교가 전광우 색소폰 몰이라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하셔서 다양한 교재와 악보집 구매하셔서 공부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오늘은요. 박자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라는 강의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레슨을 하다 보면 박자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. 이 박자라는 거, 이 리듬 감각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아침에 어떠한 연습을 하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항목은 아닌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박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내가 많이 익혀져야 되고 이 머릿속으로만 익혀져가지고 이해해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래서 이 박자라는 것을 내가 지금 잘 못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고 또는 이 박자라는 거를 잘 맞추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내가 혼이 날 이유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그 박자가 어떤 박자인지 알아요. 알지만 내가 머릿속으로는 알지만 손으로 되지 않는 겁니다. 이게 지금 매치가 안 돼요. 아, 딴딴딴딴 이라는 리듬인데 손이 늦은 겁니다. 이게 지금 이게 매치가 안 돼요. 근데 왜 그게 안 되냐고 혼이 나거나 또는 그것들이 왜 안 되지라고 내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한다면 굉장히 나한테 좋지 않는 연습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실제로 그렇게 되는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어요. 이 박자라는 것은 다양한 박자를 경험하고 다양한 박자를 듣고 다양한 박자들이 있는 다양한 연주곡들을 많이 접해보고 불어보면서 내가 그러한 곡들을 많이 경험함으로써 그 박자랑 친해지고 점점 그 박자라는 것을 익히고 하면서 이게 점점 내 거가 되면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쌓이는 거예요. 거기서 추가적으로 내가 박자라는 걸 조금 더 공부를 한다면 조금 더 내가 늘겠지만 확 늘거나 아 이거구나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따라가기는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절대 그 박자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잘하지 못한다는 걸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박자라는 것은요.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많이 듣고 음악이라는 것을 많이 접해봤던 분들은 실제적으로 이 박자 감각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.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. 그런데 내가 평생 음악이라는 거를 접해보지 않았고 평생 음악이랑 친하게 지나지 않았다가 그냥 색소폰이라는 거를 접해서 내가 악보는 조금 볼지 몰라도 그 음표라는 거를 정확하게 볼지 몰라서 내가 박자라는 것을 잘하지 못해요.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박자라는 거를 못한다고 이래서 내가 나 박치야 나 막 이런 거 잘 못해 이렇게 하게 된다 그러면 음악에서 발전이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내가 어떤 쉬운 악보를 보고 내가 먼저 개명창하고 그 개명창을 하면서 그 악보를 보면서 운지를 누르고 그 운지를 누른 다음에 내가 정확하게 그게 말과 이 핑거링이 매치가 됐다 했을 때 악기를 불고 이것들이 조금씩 쌓여져야 이 박자와 리듬 감각이 향상이 되는 거예요.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박자나 이런 리듬이 더 많이 향상이 되려면 정말 다양한 연습곡, 다양한 연습 패턴들을 많이 접해보셔서 그러한 악보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. 지금은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정확하게 듣고서 맞춰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정확하게 맞춰서 연습하는 것이 크게 나한테 빠르게 효과가 오지 않더라고요. 오히려 내가 이거에 맞추려고 스트레스로 다가오게 돼서 더 하기 싫어서
내가 악기를 그만두게 되거나, 이 내가 재능이 없구나 해가지고, 그런 자괴감 때문에, 이 색소폰을 때려치시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됐습니다.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할 단계가 아니고요. 이 박자라는 것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메트로놈 틀어놓지 말고, 꼭 선생님이나 또는 어떠한 모범 연주를 먼저 듣고, 아, 어떠한, 음악이구나. 아, 이 악보는 이렇게 연주가 된 거구나라는 거를 듣고서 그 다음에 그 연주를 따라 해보면서 내가 그 악보를 익히는 그러한 훈련으로서 그 박자의 부분이 향상이 되는 것을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절대 내가 지금 박자나 이런 리듬 감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절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네,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시겠죠? 이 강의를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꼭꼭 눌러 놓으시고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색소폰 학교 전광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